시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너무나 좋고 또 짝꿍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칫솔은 칫솔보가 이제 좀 색감이 숱이 첨가돼 있어서 그래서 흡착력이랑 그다음에 향균 효과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해요. 뭐가 부드러운데 밀집해서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이걸 사용해 보니까 그 칫솔이랑 같이 이용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이랑 그리고 얘는 베이스터블 린스. 저는 요즘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 매장에서 이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모든 고객님들 스톱 못 들어오게 해요. 입구에서. 그 다음에 분무기에다가 베이스터블 린스를 섞어서 일단은 온몸에 이제 외투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 세척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단순히 일종 세척제로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내가 어떤 거를 애용할 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잖아요. 하나 제품이 그걸로만 나왔다 해서 그걸로만 쓰지 않잖아요. 한국인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 세척제지만 일종 세척제는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척제예요. 야채를 씻고 과일을 씻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균을 완벽하게 죽인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몸에도 사용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요즘 옷을 세척해주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약에 사용했을 때 사진을 보면 물로 세척했을 때 그리고 베이스터블 린스 한 방울을 떨쳐서 세척했을 때 브로콜리 색깔이 완벽하게 다르고 얘를 세척한 다음에 이렇게 물을 쐬보면 얘는 쫙 들어가요. 왜냐면 막이 뚫렸으니까. 근데 얘는 튕겨져 나가죠. 막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베이스터블 린스는 조금 우리가 자연 상태의 야채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왜 좋냐면 정재 사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귤을 아직도 껍질을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귤을 너무나 좋아해서 한 박스가 있으면 한 박스를 까먹을 정도로 귤을 좋아하는데 항상 까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손이 노래지죠. 그게 없어졌어요. 베이스터블 린스를 사용해서 제가 껍질채 우리 리퀴드5에 가장 들어있는데 좀 기침이 도움되고 도움이 되는 게 진피죠. 감귤 껍질. 근데 사람들은 귤 따먹을 때 껍질을 버려요. 진피가 좋은데도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이 베이스터블 린스를 이용해서 먹으면 띵깡 맛이 나요. 껍질까지 먹으니까 너무나 귤 이상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케어가 나왔죠. 썬밀크. 얘는 히알루론산이라 해서 이제 강력 보습도 되면서 알로에 베라가 되어있어요. 진정 효과도 되고 그리고 얘의 원래 역할은 뭐죠?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죠.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반사시켜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썬밀크는 들어오지마, 내 피부에 들어오지마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사용이 있어요. 유기자차는 반사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결합돼서 에너지를 없애는 건데 반사시키니까 너무나 피부에 좋죠. 그래서 식물성 스포알란이 있기 때문에 강력 보습 효과. 그래서 보습과 진정, 그리고 항산화. 귀리가 또 들어가 있죠. 항산화. 그러니까 항산화는 뭐예요? 또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재생도 되고, 보습도 되고, 그 다음에 진정도 시키고, 자외선도 보내고, 너무나 좋고, 그리고 저는 이걸 또 좋아하는 이유가 바르기 편해요. 로션처럼, 로션 타입이라서 진짜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과 땀이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테니스 대회 나갔을 때 테니스 칠 때 여름에 땀이 엄청 나요. 근데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이 그 초가 내린 것처럼 백탁형 사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35도 날씨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선크림을 거의 진짜 무슨 연극하는 것처럼 하얗게 바르거든요. 그럼 국물이 떨어져요. 한색 국물. 근데 저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땀의 강해, 물의 강해.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물놀이를 가잖아요. 애들 발라도 물에 또 씻겨내리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썬밀크를 이용하면 그건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썬밀크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것도 또 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생활 세제. 저는 여기 보면 슈퍼크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슈퍼크림. 깨끗하게 해주지만 매우 깨끗하게 슈퍼거든요. 그래서 얘는 런드리 파란색.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런드리가 뭐고 하우스홀드가 뭐야? 파란색 뚜껑이 런드리고 주황색 뚜껑이 하우스홀드예요.
사람들은 어떠냐면 파란색 뚜껑이 빨래 넣을 때 쓰는 거, 주황색 뚜껑이 주방 세제.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4월달부터 작년부터 얘기를 듣고 이제 지지고 복구 안 하는데 주방 세제 필요 없어. 나는 안 살래. 런드리만 필요해. 그래서 아 이게 주방 세제가 아니라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다목적인 거 뭐예요? 차를 씻을 때, 차 내부에 시트를 씻을 때도 세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관 청소, 그 다음에 뭐 창문 청소, 장난감, 그리고 헤어 기구, 모든 걸 청소하는데 필요해요. 다목적은.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밀접하게 쓰는 거, 우리 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는, 예전에도 욕실 청소할 때 락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찝찝하지만 깨끗하게 씻으려면 락스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워지면서 안전하다면,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렸더니 이걸 쓰시더군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무풍이랑 또 다르죠. 고농축이에요. 고농축.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차이네. 무겁네. 이 정도면 일반 세제면 금방 써요. 빨래할 때 4인 가구 기준이면 이 정도면 몇 주 못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진짜 오래 써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이 뚜껑 있잖아요. 뚜껑에 한 5kg 정도 세탁물이 있다. 그리고 반 캡만 쓰고 한 10kg 정도 세탁물이 쌓였다. 그럼 한 캡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탁을 했을 때 아껴 쓴다면, 아껴 써도 되는 이유가 고농축. 그렇기 때문에 한 4달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또 쓰잖아요, 사람들이. 마트를 가서 제가 사람들을 봤어요, 유심히. 고구마가 있는데, 유기농이 있고, 싼 고구마가 있고, 이름 없는 고구마가 있어요. 이게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지만, 유기농을 택해요. 세제도 똑같아요. 세제도, 진짜 지금 살 땐 비싸지만, 내 몸에 안전하다며, 우리 아이한테 안전하다며, 우리 가족한테 안전하다며, 전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기회비용이 좀, 비용이 안 들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클리닝을 할 옷도 이걸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만약에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차피 비슷하다. 그래서 바꿔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써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좋다. 이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희석해서 써도 되고, 그렇게 제가 아까 사용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쓰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거를 이용해서 희석해도 써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런드리네요. 근데 만약에 하우스홀드라고 치면 요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에 이제 물을 희석하면 이 전체가 10분의 1 정도 희석이 된대요. 그 농도가. 그렇게 되면 집 청소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용량이고, 이거를 만약에 이 정도를 저걸로 사용한다면 1년 정도 쓴다고 합니다. 주 2회 청소를 할 경우. 그래서 하우스홀드 같은 경우도 주방이나 화장실, 그 다음에 자동차, 모든 데, 내가 청소하는 모든 곳.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제로 닦았어요. 근데 한두 번 닦는다고 화학성 용품이 없어질까요? 한 번 세제로 닦은 다음에 수십 번을 닦아야 유해성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티트리 오일, 레몬그라스 오일, 이렇게 자연 효소로 만들어진 세제를 사용한다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